이 남면 로데오 거리에서 단연간 사업을 하고 있는 천영숙입니다. 저는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, 그리고 또 남면 로데오 상인회 회장을 보고 있습니다. 94년도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때는 설계만 하면은 이렇게 세입자가 많이 들어올 정도로 거리가 번화했던 거리였는데, IMF 때 세입자들이 다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바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1층이 나가면은 건물이 깜깜하잖아요. 24시간 문을 열고 밝힐 수 있는 이제 요 편의점을 하게 되었고, 그리고 저희 이 남문 로데오 거리는 그 야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업종이 허가가 안 나는 구역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깜깜한 거리였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이 거리를 불밝힐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편의점을 생각했던 거예요. 처음 오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지리를 묻거나 이곳에 대한 관광 장소를 묻거나 이럴 때 대답해 줄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서 마음 편히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. 나에게 편의점이란 행복 충전소입니다. 일단 일터가 있다는 게 좋고, 이곳에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,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서 좋고, 이곳에 나오면 마음이 편한 장소예요.